우리 카카에 카카도 속기록에 자주 등장하셨대요. 근데 말은 아니었고 다른 부분이었대요. 그래서 속기록에 속기록에 나온대. 아, 말이 한번 아니고 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속기사가 물어봤대요. 벌써 웃기다. 김비서관님, MB 충농증 있으세요? 그렇게. 김비서관님, 김유찬 비서관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렇게 코를 자주 풀어요? 코를 팽팽 너무 깜짝깜짝 나게 풀어서. 속기사가 속기사가 속기록에 코 푸는 소리도 기재해야 될까 봐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의원님이 좀잘 아실 아, 거 아니에요. 속기록에 규제해야 됩니다. 왜요? 팽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팽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예, 들리는 건 계속 기록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코 푸는 소리로 추정됨 해야 돼요. 네. 코 푸는 소리 이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MB는 저기 왜냐면 충농 뒤에서 소리가 나고 속기사 못 봤잖아요. 추정됨. MB가 충농증이 심해가지고 상임이나 국감 때 시도 때도 코를 풀어가지고 뭐 소리가 그뭐 난동을 했고 코푼 휴지가 휴지통을 그 가득 찼다고 이게 직접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 승용차 안에서 각하께서는 방귀도 이렇게 자주 끼워주는 인간적인 면모 보여주셨습니다. MB가 개고기를 너무 많이 드셔서 네, 그렇죠. 그런가요? 방귀를 끊기면 비서관들이 냄새 때문에 구려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래서 이 비서관은 꾹꾹 참는 스타일이었고 권 보좌관은 슬며시 창문을 열고 코를 밖으로 내놓는 스타일이었답니다. 근데 각하께서는 충농증 때문에 스스로는 이 냄새를 냄새를 맡을 잘수 맡지 없어요. 어머, 못했죠. 애잔한 스토리야. 네. 아, 너무 그렇죠. 장애로 인한 애잔한 스토리다. 그래, 예전에서 그래서 한마디 하십니다. MB께서 미안하신지 내 방귀가 좀 구린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간단한 거였고요. 아, 간단한 거.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독자유민주당. 우리 목사님들이 드디어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창당대회를 열었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 사랑이 그득한 정광훈 목사님은 창당대회장에 내려오지 못하고 위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그조 목사님한테, 조용기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다고 합니다. 함부로 말한다고 해서. 그 대표는 김충림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안경을 끼시는데 시력과는 좀 관계가 없이 대머리 때문에 끼신다는 이유가 뭐좀 있는데요. 아니, 대머리 때문에 왜? 아, 뭐 안경으로 머리까지 가리는 아, 그런 시선 분산? 아, 네, 그런 거죠. 저기 그 우리 후배 기자들 김은지, 허은선 기자가 그 이제 저는 못 가고 이분들을 또 보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데 자기가 지금 아주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김충립하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다. 간첩 잡아들였을 때도 이분이 간첩 잡았을 때도 활약했대요. 남들이 간첩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할 때 자기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멘트입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30분만 대화해보면 간첩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지 기자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목사님, 저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은 사람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 돼요. 독심술. 목사님들이 성경술이 아니라 독심술을 공부하셨어요. 그렇게 숙녀에겐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웃고 넘어가셨습니다. 조만간 김충림 목사, 우리 빤스 정광훈 목사님, 전두환 대통령 찾아가서 당대표로 인사드리겠다고 합니다. 예.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어울린다. 자, 지금 그러면 단신 코너죠. 네, 단신으로 기동 단독 살 거. 예, 넘어가기 전에 네. 이번에 국정감사 하는데 이분 준비해 오면 걱정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네. 우리 정몽준 의원께서 아. 장관의 반말한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기사 보고 장관에게 반말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이분도 꼼수를 너무 자주 보셨어. 우리가 지난 꼼몇 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남북 문제 얘기하면서. 내년 3월 25일에 핵안보 정상회의를 왜 3월 25일에 하느냐. 네네, 그렇죠. 그게 바로 총선 바로 직전 아니에요? 네. 이분 이렇게 물어봐요. 왜 법정 선거 기간에 이 핵안보 정상회담을 찔러놓은 거야? 그거 야. 설명을 한번 해봐. 아니, 국내 일정이 부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놓으면 돼? 우리가 꼼수에서 한 내용하고 좀 이렇게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아, 꼼수를 너무 열심히 보신 것 같아, 이분이.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정몽준 전 대표는 위키리크스에 이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요즘.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국민통합 20일 창당했을 때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단일화 파기하는 날도 하루 종일 제가 쭈쭈바를 같이 먹으면서 같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그 꼼수도 꼼수지만 정신세계가 저기 김흥국 선생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아니, 핵심 참모가
핵심 참모가 김홍국 선생이고. 네, 아니, 핵심 참모가 아니라 유일하게 네. 정책을 그리고 영혼을 교류하는 파트너는 김홍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김홍국이 제 친구예요. 그러세요? 네, 친구예요. 그 제가 그 정몽준 대표가 대통령에 나오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23가지 이유 그러면 책은요 제가 내일까지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좀 각하한테 비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시다. 공모단자 파기할 때 누가 의논한 줄 아세요? 김은국이에요. 김은국이가 파기하라 그래갖고 파기한 거예요. 코리안 프로그레시브라고는 코리안 프로그레시브야? 아, 프로그레시브 뭐 핑크 플로이드 이런 건데 코리안 아 코리안 한국식 토종 토종 그런 의미는 굉장히 진보적인 음악이에요. 아, 진보적인 그래, 음악이죠. 그럼, 네. 아, 난 보수 정의적이진 않은데 난 진보 아니야 보수 난 진보 아니야 보수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정봉주 이름이 비슷하니까 왕회장님의 숨겨놓은 막내 아들이다. 누가? 이렇게 소문 쫙 돌아요. 우리 누가? 지역에서 정봉주가? 제가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득표에 꽤 도움이 돼요. 지난번에 예고를 하니까 기방 난동 사건입니다. 기방 난동 사건이 아니고 각하가 기방을 네. 한번 들리셨다. 들렸어요? 언제요? 이거 일단 제보자가 누굽니까? 제보자가 믿을만 해야죠 일단.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보자가 있어요. 당시 그곳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아, 그 기방에서? 예. 기방 웨이터? 누군지 모릅니다. 오케이. 기방은 웨이터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고. 한복을 입죠. 그리고, 용산구 우체국 뒤에 있는, 네. 용산우체국 뒤에 있는 용호정이라고 하는 그 요정이었고요. 네네. 일종 요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성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뒤에 다시 회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 확실하잖아 이러면은 네, 아, 믿을만하죠. 의원님도 갑자기 디테일. 예. 그 요정은 저기 독립문에 있는 예. 풍림대원과 쌍벽을 이루는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아,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 그 여기는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 네. 이종, 삼종 이렇게 있는데. 2종, 3종은 사실은 세금을 좀 더 적게 냅니다. 네. 1종은 30%를 넘게 내요. 그리고 정식으로 여정업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급 여정이라는 얘기죠. 네, 고급 여정이죠. 당시 이제 이게 우리가 지난 방송 때 실수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모토로 한 드라마가 야망의 세월이에요. 네. 각하. 아, 각한가요? 네. 좀 불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야망의 세월이라고. 아, 야망의 세월 안 하고 영웅시대. 영웅시대라고 아, 그랬나. 그랬습니다. 예, 그건 왕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모토로 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90년 10월서부터 91년 그 10월까지 1년 동안 방영된 방송이에요. 야망의 세월이. 네. 유인천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을 했고 그 연후로 해서 유인천 씨와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각하. 이게 각하께서 만났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종방 촬영을 하고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드라마가 인기를 끄니까 이게 군산 배경이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최민식 씨 데뷔작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최민식이 네. 꾸시영으로 나옵니다. 아 네. 그리고 꾸시영의 네. 동생이 이휘양, 오현경. 이휘양 씨 아들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휘양 씨 너무 어린데 네. 너무 젊은데 네. 엄마로 나온 게 미스캐스팅이다. 네. 그런 얘기 했었죠. 방송국에 막 그 항의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저도 그때 한번 했어요. 이거 미스캐스팅이다. 네. 근데 이제 이휘양 씨도 나오고 최민식 씨 나오고 이제 그 오현경 씨 나왔던 드라마인데 아마 그날이 이 드라마 마지막 그 촬영하고 쪽파티 하는 날인데 네. 우리 각하께서 네.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기가 떴으니까 이것 때문에 식사를 한번 사겠다. 각하께서 사셔요? 네, 각하께서 산 날입니다. 어머나. 샀습니까, 진짜? 샀죠. 샀는데 이제 우리 각하 일관성이 흐트러지네. 사는데 그 사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약이 들어왔는데 원래 이제 건설업 하는 사람들은 일종에서 안 받았답니다, 당시에. 거칠고 노가다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왔고 항의를 한대요. 왜 저런 손님을 받았냐. 저 안국동 뒤에 있는 요정하고요. 예. 저기 독립문에 있는 요정하고 그 용산에 있는 요정이 탑3입니다. 저기 삼천각은 없어졌고요. 근데 그런 데에서는
그 정치계나 재계 거물만 받지 그렇죠. 건설회사는 네. 안 받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 각하가 네. 사실은 이 정계 거물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사람들이 몰랐었고 네. 현대 사장으로만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인데 비도 부슬부슬 오고 예약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못 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날. 받았는데 이제 종업원들은 좋아한 거죠. 왜냐면 그 드라마 이 배우들이 오니까 배우들이 연예인 오니까 본다고 네. 황신혜도 거기 나왔었어요. 아, 네. 그래갖고 황신혜 씨 오냐? 그 처음에 온다 그랬고 이제 뭐 종업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약 준비를 하는데 보통 한 사람당 정확히 가격이 15만 원이었답니다. 당시에 네, 15만 원. 몇 년도에 15만 원? 91년도요. 91년도에 네. 15만 원이면 지금 가격으로 환산해 주세요. 네. 지금 가격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 정도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네. 15만 원에 왜냐하면 그때 유럽 가는 항공권이 50만 원이었어요. 네. 그랬어요? 네. 뭐 한 상당 사람당 15만 원이고 사람당 한 명씩 여 종업원이 붙어서 식사 대접을 서빙을 해준답니다. 음식은 네. 40까지 나오는데 옆에서 전을 붙여주고 그리고 뭐 이제 음식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술집에서 그 여정원 이런 이미지하고 좀 틀리게 네. 오면은 5명이면 무조건 5명의 그 여정원이 붙는답니다. 네. 서빙을 하는 거죠. 서빙을 하는 거죠. 서빙. 근데 전화가 와서 예약을 해갖고 이제 뭐 간신히 예약을 받아줬는데 우리 각하의 이제 반띵 정신이 발휘가 된 거죠. 어떻게? 한 10명 오는데, 그러면 여정업은 10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10명까지는 필요 없고. 어머, 일간다라.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여정업을 좀 깎자. 우리가 각하를 다른 분으로 오해할 뻔했어. 그래서 계산해도, 바로 여기 이제 핵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종업원들끼리, 한편으로는, 야, 뭐 저런 손님이 다 있냐 우리 가게. 그러고 오지를 말던가. 오지를 말든지 그래서 뭐 한 반 이하로 좀 줄여줘라. 반 이하로 줄여줘라. 그렇게 할 수가 좀 없습니다. 그런 관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자 손님도 많고 여자 손님 옆에는 여자가 굳이 앉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논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네네네. 반으로 줄인 거예요. 음식 서빙인데. 거기서는. 음식 서빙인데. 네, 어쨌든. 근데 일요일 날. 다른 생각을 하셨나. 아, 일요일 날 여정원들이 쉬는 날인데. 받았는데 손님들 이제 6시쯤 그러니까 좀 일찍 온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가게는 한 7시쯤 와서 자기들의 관례가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식사를 하고 밴드 불러서 1시간 딱 놀고 그다음에 끝나고 이제 뭐 소면이나 이런 걸 먹고 가면 10시면 딱 이게 종친대요. 이게 예, 이게 이제 룰이라는 거야, 자기네 가게. 네네. 근데 6시에 와 갖고 오자마자 바로 양주를 시키고 사기 잿더리를 달라 그러더래요. 사기 잿더리? 예. 그러니까 잿더리를 주는데 그 집에 사기 잿더리밖에 없으니까 그걸 갖다 주니까 그 잿더리에다 양주를 붓고 마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수전을 다 봤는데 기관지 확장 찍은 술을 못 마신대는데 어마어마하게 술을 마셨대요. 잿더리에? 예. 잿더리에. 그리고 이제 한 1시간쯤 되니까 바로 밴드를 불러서 밴드가 왔죠. 밴드는 이제 보통 한 시간쯤, 그때 당시에는 건반만 두들기는 게 아니라 밴드가 기타를 쳐야 된답니다. 그래갖고, 네. 한 시간 이상 되면 이 체력 소모가 심해갖고, 못 버틴대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체력도 좋으신지, 7시부터 11시까지. 계속 노래 불러요? 계속. 가수 데뷔하려고 그래? 네. 그리고 막상 나온 시간은 거의 12시가 다서 5시간을 밴드 때린 거예요. 오브리 형님들 고생하셨네. 아니 칠 무슨 형인데 그 밴드 하시는 분이 칠 네. 뭐예요 이름이 그 형님이 누가 저런 손님 받았냐 나 죽을 뻔했다 올라 나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양주를 이 잿더리에 마시니까 여성분들 잿더리야 잿더리 아니 이게 넘버3도 아니고 무슨 잿더리에 마셔 넘버3는 각하를 보고 만든 제품 작품이라니까요 아니 그만할래 짠다니 갑 잡혀갈 것 같아 자 빨리 클라이맥스로 가야지 왜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술을 못 마시니까 한 분이 이제 그 만취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한번 반납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납하고 그래서 이제 웨이터들이 이렇게 눕혔죠 옆방에 그러니까 이제 유인촌 아이 자애로운 분이에요. 어디다 눕혔냐, 잘 눕혔냐. 그 예의 건방진 모습으로 반말 틱틱해 되면서 30대 초반에.
아, 우리가 잘 높여놨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 뭐 약을 사와라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갖고 약을 먹이면 또 토하거든요. 그 순간에는. 먹고 이제 또 한 번 토했으니까 술이 취하고 두 번 토하면요. 하늘이 돌아차나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여배우가. 네. 그런데 안에는 연출자 있죠. 작가 있죠. 그분들은 술이 취해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의 바람 쏘자고, 쏘러 가자고 한 분이. 네. 어디 갔냐. 네. 데리고 와라. 슬슬 뭔가 사건이. 데리고 와라. 클라이막스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웨이터들이. 아니, 그러지 않아요. 바람 쐬러 가자고. 끝날 때 되면 또 나오고, 끝날 때 되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이터들이 이제 모시고 그분을 양쪽에서 부축하고, 모셔다 줬더니, 그 술이 만취가 돼갖고 정신을 잃은 분하고, 브루스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보한 사람에게 브루스를 친 것이 아니고 연출자하고 작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쓰러질까봐 부축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 아, 근데 브루스만 들어가봤더니, 쳤어요? 아, 들어가 봤더니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난리를 피는데 브루스 치는 장면을 자기들이 다 봤대요. 네. 브루스가 아니었죠. 아니, 브루스 쳤대요. 그리고 브루스 치는 장면을 다 봤는데. 네. 근데 왜 손이 거기에 있어? 네. 그거는, 아, 그러니까 브루스를 쳤다는 것을 거기 종업원들이 다 봤는데, 아, 저 취한 사람을 데리고 왜 저러지? 하는 생각까지. 여기까지만 해요, 이거는. 아까하고 얘기가 다르잖아,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브루스 치고. 주물럭집은 어디 있어? 좀 이따 이제 뭐 주물럭집이 나오고 그랬겠지. 그 이제 브루스를 치고, 그런 이제 그 파장을 한 거예요. 파장. 아니,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아이, 들락날락 하니까요. 다. 종업원들, 그 안에 있는 종업원도 있었고, 또 들락날락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다 본 거죠. 다 보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 가끔 허연지게. 예, 우리가 기방 난동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남들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쓰러지는 그리고 사람을 이제 12시가 됐는데 인류애야 인류애 이것은 에, 네. 12시가 됐는데 이제 그 밴드 계산 갖고 실갱이가 붙습니다. 목사들 터졌어. 뭔가 있어 있어. 나는 끝난 줄 알았어. 아니 그래서 네 명이 이게 기타를 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실제 많대요. 그래서 네 명이 한 시간 하면 가격이 5만 원이고 한 시간에 5만 원. 네 명이 넘어가면 단체로 간주해서 7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날 단체고 5시간이니까 35만 원이거든요. 35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네. 그렇게 되면 한 30만 원이나 아, 이쯤 받는 됩니다. 좀 깎아갖고. 네. 그런데 이제 안에서 팁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팁을 계산하니까 한 14, 15만 원쯤 됐는데 밴드 계산을 놓더니 계산하시는 분께서 밴드 비용 다 줬다. 안 줬는데. 밴드 아니 안에서 팁 나왔으니까 그게 밴드 비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35만 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안에서 다 줬다. 그러니까 밴드 친칠 모시기 형은 얼굴 빨개졌고 주머니를 다 털었고 안에서 나온 게 15만 원이에요. 근데 칠 모시기 형은 누구하고 얘기한 겁니까? 카카하고 얘기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다 모여 있는데 예. 너 삥땅 친 거지 그 꺼내봐 돈 다 그러니까 주머니를 다 털어갖고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네. 15만 원 나왔어요. 네. 나머지를 주셔야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지배인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배인이 그 계산하시는 분한테 알겠습니다. 잠깐 저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칠 모시기 형한테 네가 참어라. 우리가 좀 그 지저분한 손님들을 받았으니까 아 밴드 비용은 그냥 15만 원 한 거로 결국 못 받았네요. 여기서 깔 반띠 한 거죠. 반띠 15만 원 받고 15만 원은 결국 못 받은 거예요. 아 반띵 정신이 거기부터 에이, 좀 씁쓸하네요. 네, 씁쓸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니 반띵 정신 계속 있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다들 돌아가고. 잠시 후에 어떤 분이 차를 돌려서 찾아온 거예요, 또. 네. 아직도 안 끝났어, 야, 야. 찾아오신 분은, 유 모시기 장관을 지낸 분이죠. 유인촌 씨예요. 괜찮습니다, 이건 얘기해도. 찾아와서, 아까 내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누구냐. 여정원. 그래서 지금 곧 내려옵니다. 그리고 유인촌 장관과 그 여정원이 조우를 했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아, 손님과 종업원이 거기서 무슨 커피를 마시러 갈 수도 있고 역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역시 요정업계 미래에 대해서 의논했겠죠. 네, 네.
문화 문화. 역시 각하가한테 총애를 받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그리고 유인천 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아, 그럼 아 그리고 우리가 알 필요가 제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국제 회의장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예. 네. 심포지엄 같은 거 들어가. 왕재단 사건. 예. 아, 요거 재밌어요. 이게 간첩 사건으로 최초의 유형입니다. 사건 계속 아주 간단해요. 20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김덕용 씨 외 5명 구속 기소. 그리고 불구속 수사 5명 한 건데 사건 개요 보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 쫙 나옵니다. 지령, 충성서약, 암호, 주요 시설, 뭐 군부대 장악, 폭파 뭐 이런 게 쫙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전의 간첩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검찰 발표 내용을 보면 인천 남동구와 동구에서 2014년까지 행정기관과 방송국을 장악한다. 10명이서 웃으면 안 돼 지금. 10명 간첩 얘기잖아요. 군부대 장악하고 막 폭파하고 난리 나요. 졸라 바빠. 근데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왜 하필 인천 남동구와 동구냐. 인천에는 구가 9개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남동구청장이 수도권 최초로 민주노동당 출신이에요. 8개 중에 딱 요 두 군데에서만 방송국이 장악돼가지고 행정기관과 뭐 군부대가 폭파되고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두 번째 특이 대목.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여기 하나 엮여 들어가고요. 두 번째 대목이 뭐냐면 민주당이 엮입니다. 민주당 임채정 전 의장 비서관 출신을 연루시킵니다.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승만 얘기하면. 이암흑입니다. 정부 네. 비서관 지냈습니다. 예. 네. 여기서 민노당과 민주당을 한 번에 엮는 첫째 간첩 사건입니다. 예. 아, 이렇게 동시에 엮은 적이 없어요. 민노당과 민주당. 네. 세 번째, 이게 압권이에요. 이게 압권인데, 이 10명이 야권 통합을 주도한다는 거야. 야권 통합을. 야권 전체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데, 씨발, 야권 통합을 10명이 통합한다는 거야. 졸라 신선해. 이 왕. 신선해. 신선해요. 이 왕재산 사건을 검찰이 언제 발표하냐면 오세훈 주민투표 바로 다음날 검찰 수사 발표합니다.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광명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그날 박태규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장 전 지검장 이 민노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청원을 합니다. 바로 직전에 또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 1승으로 종북청파.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쭉 할 텐데 네. 네. 광노현과 왕재산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뇌물사건, 간첩사건이 아니에요. 둘 다 야권통합, 단일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간첩이 갑자기 야권통합 탄환하는 거 튀어나오는 골 때리잖아요. 이게 광노현, 왕재산은 하나로 기획된 사건입니다. 이게 둘 다 야권통합, 단일화, 똥칠하려는 각하의 자유로운 손길이 어루만진 사건이다. 각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야권 통합 단일화 이겁니다. 이거를 막아야 우리 각하의 노후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말이죠. 검찰 국정원에다가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예. 저축은행 사건하고 일맥상통합. 그렇죠. 그건 예, 이제 연결됩니다. 네. 예. 국정원 경쟁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 야권 통합 단일화 똥칠 좀 해봐.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광노현. 제가 보기엔 국정원 쪽에서 왕재산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국정원 간첩 전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첩 실제 간첩 한 명 정도 넣고 나머지 엮은 거죠. 그런데 간첩하고 야권 통합을 묶으니까 작품이 너무 초현실적으로 뽑힌 거야 이게. 초현실적이 아니고 신선해요. 신선해. 우리가 칼을 북한은 안 쓰시는 데가 없어. 그리고 이 사건을 검찰에서 두 사건을 같은 팀이 맡습니다. 서울중앙지검 01부 공안1부 예. 광노현 예. 왕재산 같은 팀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원래 그 이제 검찰이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그 김총수 무식하다. 공안은 공안은 선거와 네. 간첩을 둘 다 다룹니다. 예, 물론 같은 팀에서 맞는 건 신선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예.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 어떻게 중요한 포인트냐면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간첩 전문이긴 하지만 예. 기소는 검찰에서 하잖아요. 모든 소스를 다 검찰에 네. 토스하죠. 일단 제가 보기엔 소설은 국정원 쪽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검찰이 토스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보기에도 이게 소설이 너무 초현실적인 거야. 너무 신선해. 네. 간첩과 단일화. 우리가 건국일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소설이야. 신비로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왕재산 사건 나와서 단일화 나올 때, 뭐 야권 통합 얘기 나올 때 작품이 너무 신비로우니까 대중들에게 안 먹혔어 이게. 네. 검찰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 기회에 네. 이 국정원에게 빅엿을 주고 싶어합니다. 둘이 라이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품에 하품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종부현상 절대 사지 마. 실제 지난주에 왕재산 첫 공판 때 네. 검찰이 그렇죠. 진술을 모두 진술을 제일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건 정리하느라고 못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건 정리하느라고 만약에 그렇죠.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린 소설을 내놓고 지금 우리가 광론은 잡았는데 말이지 이런 거 내놓고 그래서 검찰에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약해. 이 사건은. 왜냐하면 이렇게 약하게 하면서 그 결과는 국정원이 엿을 먹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만약에 시작한 사건이었으면 제가 보기엔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두 진술 자체를 못해요. 자료 조사를 못했대. 기소를 해놓고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왕재산 이 사건 흐지부지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한상대 예. 검찰총장이 8월 10일 날 취임한 첫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 예.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 예. 검찰 내부와의 전쟁, 3대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 말은 번역하면 이런 거죠. 부정부패는 저축은행, 그리고 종북 좌파는 왕재산입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의 적은 이 야당의 빨대 노릇을 하는 새끼들 다 잡아 족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하나의 얘기죠. 우리 각하의 네. 노후부장. 네. 노후부장. 여기서 악마 기자 전공이 하나 더 있어요. 간첩. 간첩 전공인데 네. 왕재산 사건이 얼마나 골때리는지 현장 취재를 또 했어요. 현장 취재는 아니고 목욕탕에서 간첩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만났는데 간첩들이 접선을 목욕탕에서 가끔 하는데 저도 잡혀갈지 모르겠네요.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림을 그릴 사람은 검찰 수준은 아니고요. 검찰과 국정원과 모든 그 세력들을 그렇죠. 메인스트림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자가 저는 둘이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다를 양쪽에 내린 거죠. 그렇죠. 디테일을 채우라고. 네. 자 보죠. 간첩단 사건이 국정원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국이라는 데는 간첩을 잡는 데인데 지난 10년 동안도 그렇고 간첩을 제대로 된 간첩이 없지 않습니까? 유승환 감독 못 잡았어요. 2단 얕발차기만 다른 데 차고 말았는데 수사국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뭘 내놓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조용했고요. 자기네도 조용히 가려고 했습니다. 요 바로 직전에 무슨 미녀 간첩 잡았다고. 미녀도 아니었고 간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구죠 그게 이름이? 원정화. 원정화. 이름 이름 얘기 조금만 할까요? 왕재산이라는 그 왕재산은 이것도 골대요. 이름이 네. 이렇게 정해진 것도. 충청북도 온성에 있는 산이에요. 그 김일성의 그 항일 유적지였습니다. 보천보처럼. 그래서 그 유명했는데 처음에는 간첩단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아니라 일진회 간첩단 사건이었어요. 근데 일진회 간첩단 사건이 민주노동당 예전에 네. 옛날에는 일심의 사건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일심의. 아니 그러니까 이 왕재산 사건이 왕재산 사건이 아니라 이름이 일진회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름이 왕재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있는 애를 타고 가서 물어봤죠. 그때 왜 일진회에서 왕재산으로 갔냐. 첫 번째 이유는 뭐 지난번에 왜 일심의 사건이 좀 재미를 못 봤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왕재산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이유. 그래서 뭐 고등학교 일진도 아니고 해서 왕재산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간첩들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안 돼서 간첩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첩들한테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 왕재산 총책이라는 김동룡 씨는 간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간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당시 주석을 만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령을 받기도 했대요. 그리고 뭐 누구를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러면은 아이고 좀 알기 어렵고 힘들고 인터넷에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침이 얼마 전에 독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여라 그럼 걔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요 접근도 어렵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뭐지 막내 동생이 아프고요 어머니는 또 힘들고요 제가 꼭 죽여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간첩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되는데 김동룡 씨는 그 스테가노그래피라고 사진 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 사진 파일을 이렇게 보내면 그거를 그 특별한 프로그램에 돌리면 그 안에 문서가 들어있는 그런 것으로 교신을 북한하고 했는데요. 내용은요. 구글과 네이버에서 나온 것 중에 일부분이었고요. 뭐 전혀
제대로 된 내용은 없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국정원에서 이게 그 고문을 합니다. 근데 국정원도 많이 민주화돼가지고요. 옛날처럼 때리거나 뭐 날개 꺾기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5일째 단식 중인 피자한테 피자를 앞에다 시켜놓고 20분간 냄새 피를. 국정원 귀여워. 그 냄새를 피우면서 묵비권을 풀고 단식을 중단해라. 그리고 다수의 모욕적인 인사가 욕이 나오는데 거의 가장 센 욕이 뭐였냐면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다수의 쥐새끼 같은 놈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유, 어디서 쥐를 갑자기 이렇게 그 그래서 되게 모욕감을 느끼게 일부러 그 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강정마을 취재 갔을 때 이 국정원에서 했다는 그 정관첩 그 선배하고 뭐 민족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이분하고 목욕탕 같이 갔습니다. 민족 20일. 민족 20일. 네, 죄송합니다. 민족일보는 조용수 씨가 네. 사법 사건에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돼서 그 가신 사건이죠. 죄송합니다. 그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얼굴도 잘 생겼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왜 결혼을 안 했느냐? 결혼을 안 했느냐? 수사관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니 제가 못했지 안한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해 예전에 빨치산들은 조국과 혁명을 위해 사랑과 가족도 다 버렸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했어요. 이 정가첩 선배 그 간첩단 사건 생기고 나서 맞선 자리 세 곳 생겼습니다. 간첩이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보면 그 조선일보만 이걸 또 간첩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내용을 국정원 요원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 이분 조선일보 보면 이런 민족 21 안영민 정용일의 소위 왕재산 조직의 선전책에 포섭된 하부 조직이었다가 그 다음엔 왕재산과는 상선을 달리하는 동급 조직으로 만들었다. 나중에 경기 한치 높은 정찰천국 아시죠? 천안함 사건과 농협 해킹, 뭐 디도스 모든 걸 했던 그 조직의 직속이라고 밝혔는데 민족 21 제가 좀 알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뭐 이 사람들 뭐 있다고 그 사람들 정간첩 선배 저기 때밀이 비도 내가 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 아까 말했듯이 검찰에서 그 광노현 사건과 왕재산 공판을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광노현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왕재산 공판을 뒤로 미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첩들보다 훨씬 광노현 사건이 중요하고요.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봅니다. 한 달째 지금 수사를 하다가 기소를 했는데 수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지금 계속해서 간첩들이 국정원에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수사관이나 검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압수수색한 자료도 내놓고 뭐도 좀 주고 야동도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간첩들의 전화를 지금 국정원 수사관하고 검찰 직원들이 피하고 있어요. 아니 간첩 전화를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피하는데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광노현과 왕재산은 결국 하나에서 나온 뿌리고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야권 통합 단일화 똥칠용으로 오래전에 기획된 거죠. 전지적 각각 시점 우리는 절대 그걸 잊으면 안 되고요. 물론 소설이죠. 소설 아까는 절대 그런 시점이 아닌데 소설 오랜만에 얘기했어. 예, 광노현 왕재산 둘 다 실패 아젠다 바꾸라. 검찰총장이 이제 각하의 하명을 받들고 한 이 부정부패 척결 사건. 부정부패 비리 척결. 예, 요 시점에 박태규 씨 저축은행 로비스트 귀국하죠. 7조 원짜리 사건인데 이 저축은행 사건도 결국 큰 그림에서 한 맥락입니다. 각하의 노후보장. 아, 그러면. 노후보장. 대형 사건은. 이건 제일 확실한 노후보장 사건입니다. 자, 대형 사건은 항상 이 전지적 각하 시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주장합니다. 요거는 또 정봉주 전 의원이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그 주 기자가 또 추임새를 넣을 거고요. 네, 봤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사건이 지금 시점에서는 블랙홀입니다.
불려고 그러죠. 네. 모든 국내의 사건을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저축은행 사건을 세게 치고 나가면 다른 건 잊혀지고, 그다음 저축은행 사건을 좀 죽여놓으면 다른 사건이 이제 떠오르고, 저축은행 사건이 이번에 금감원에서 11개 그 저축은행을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네. 하자마자 그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합동수사단을 꾸립니다. 80명입니다. 80명. 아, 총 관여하고 있는 사람 140명까지라고 네. 해요. 이게 이제 2001년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 속반과 비슷하다. 그때 성과를 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1월, 2월에 부산저축은행하고 삼화저축은행 8곳을 영업정지했을 때는 검찰에서 중수부만 부산저축은행을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나눴죠. 가끔 뭐 그 검찰청에 다 나눴는데 안 했죠. 저희가 몇 번 강조하고 있는데 부산저축은행은 지금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삼화저축은행은 일체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조부에서 거의 접었습니다. 예, 금조부에서 접었어요? 네, 금조부에서 예. 접었습니다. 금조부에서 삼화저축은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했지 않습니까? 금융조사부. 네, 네. 금융조사부에서 이걸 접고 연예인한테 갔었어요. 좋겠네 강호동 신동. 그렇죠. 예. 그러다가 예. 지금 다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검찰총장 이 합수단에서 수사의 초점을 뭐로 발표했냐면 불법 대출. 불법 대출을 비리 그 부패 비리 척결 차원이죠. 그런데 만약 임직원들의 비리로 번지게 되면 감독 기관의 검사 뭐 무마하고 이제 정치권 비리로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 비리로 이걸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끌고 가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궁금해지는 사항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왜 1월 2월에는 이렇게 검찰이 전면적으로 안 나서고. 아니 이게 뭐 80명 100명 하면은 검찰총장이 지금 올인하는 거거든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렇다는 얘기는 각하가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지금? 네.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다 스톱하고 다 그쪽으로 올. 그래서 단장을 금융조사 1부장, 그다음에 뭐 범죄수사과장이 팀장, 세 개 팀으로 또 나뉘어. 그러니까 검찰 사상 최대 조직을 꾸린 거예요. 네. 올인한 겁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이 저축은행이 왜 블랙홀이냐면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8, 90개 저축은행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수도권 중심으로 저축은행 사건을 딱 터트리면서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부산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이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은 그러면서 동시에 부산저축은행 잘 보셔야 되는데 김두호 청와대 수석이고요. 네. 그다음 홍상표가 또 돈 받았다 그래갖고 또 걸려들었죠. 네. 그런데 이제 부산저축은행은 박태규 씨가 포스텍에서 500억을 땡기고 로비를 해갖고 그 다음에 삼성 꿈나무 장학재단인가 거기서 또 500억을 땡겼죠. 그래서 1000억을 땡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곧 영업정지 되는데 여기다 10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올 6월 7월에 그 여의도 일대에서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부산저축은행에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연계되어 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고 구체적인 X까지 또 검찰 내부에서 내사가 진행되다가 소환 여부를 두고 청와대하고 충돌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근데 그 설득력이 있는 게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 북군지 남군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포스텍은 포항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산은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이 저축은행 사건을 이렇게 터뜨리는 게 이로 인해서 삼화저축은행은 잊어라 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자체는 보면요. 비리에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측근 비리가 있고 친인척 비리가 있습니다. 네. 친인척 비리가 훨씬 세죠. 네. 지금 김두호 잡아들이고 기소하고 그다음에 홍상표 기소하고 하는 것은 측근 비리입니다. 네. 청와대 수석까지 연루가 되었고 청와대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는데 뻥이죠. 뻥이죠. 패닉이 아니라 뻥이죠. 청와대는 기쁜 거죠. 청와대는 이런 거죠. 그 막 특히 보수 언론을 잘 보시면 청와대 홍보수석 뇌물수수 터진다. 설마설마인데 솔직히 믿기 어렵다. 청와대 혼란스럽다. 이런데 다 개뻥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다 보수 언론에 주로 나오는데 우리 국가 안 혼란스러워. 예. 우리 김두 사전 왜 몰라. 검찰총장이 누군데 이 사건으로 뭐 레임덕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또 진보 진영에서는. 네.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고 우리 각하께서 앞으로 하는 액션. 그 액션에 스스로 면죄부를 줘놓고 난 내 팔도 이렇게 자른다. 예.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은 대단히 공정한 일이다. 이런 자랑을 쫙 깔아놓고 그레이트 여작전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부산저축은행도 측근이 관련되어 있고 네. 내가 측근까지 이렇게 자른다 하면서 사실은 이상득 디펜스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네? 한편 이상득 디펜스에 들어가 있고 그런 효과를 지금 발휘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산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저축은행 수도권 저축은행이 워낙 세게 터져 놓으니까 11조 자산 규모가 11조 아닙니까? 1차 때는 12조, 지금 11조. 그런데 이 사건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화 저축은행은 잊혀집니다. 자, 이 수도권 저축은행의 그 또 다른 측면의 핵심은 정치권 비리로 연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계속 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수사는 이미 거의 종결됐다고 보면 됩니다. 아, 이걸 잡고 있는 지 지금 2년이 됐거든요. 네. 저축은행 건을 잡고 있고 강원도의 도민저축은행은 민주당의 모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 네. 보혜저축은행은 누가 연루되어 있다. 전주저축은행 누가 연루되어 있다. 라고 하는 설이 검찰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미 명단은 다 확보하고 있고요. 네. 저축은행을 통해서 정치권에 비리가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놓고 이것을 그 검찰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아주 재밌는 이 그 발표래요. 부패 비리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거 전국을 둘러싼 부패와 비리 등의 엄정히 대처하겠다. 너무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니야? 선거 전국을 둘러싼 그러니까 선거에 들어가서 친박 혹은 친인에서 대통령 탈당하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요즘 싹 들어갔잖아요. 네. 너희들 어디에서 무슨 문제 있는지 이미 검찰에서 다 확보하고 있으니 네. 총선거 들어가면서 입 조심해라. 그렇죠. 야당 큰 소리 치지 마라. 정봉주 빼놓고. 아니 저는 이 저축은행 사건을 어떻게 예.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물론 디테일이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예. 의미 정리를 하자면 아 그거 정리해 줘야 돼요. 네. 또 이 진행의 달인 우리 김원준 총수가 정리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한 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수준 높은 얘기를 좀 정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 권력의 진짜 힘이라는 건 누굴 까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편도 까버리면 덤빕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살려고 덤비죠. 예. 그런데 권력의 진짜 힘은 깔 놈을 안 깔 때 생기는 거예요. 안 까는 거죠. 깔 걸 안 깔면 입 다물고 찌그러집니다. 카드를 다 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입 다물고 찌그러지는데 이 저축은행이 바로 그런 종류의 권력을 쓰고 예. 있는 거죠. 내가 다 쥐고 있다? 내가 안 깔 테니까 니들 조용히 해라? 예. 요게 권력의 진짜 힘이고 여기에 지금 친박이고 친이고 다 야권이고 야권이고 물려가지고 다 입 다물게 하는 예. 우리 각하의 놀라운 아까 뭐 전지적 뭐라 그랬죠? 전지적 각하 예. 각하 왜냐하면 각하는 아무도 안 믿으시는 분이잖아요. 예. 홀연히 그렇죠. 홀로 일어서신 예. 분 아닙니까? 요정 가서도 홀로 술 드시고 박근혜 전 대표 못 믿어요. 네. 절대 못 믿어. 어떻게 믿어? 아무도 안 믿는데. 아, 그런데 거기서 오늘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줘야 돼요. 네. 한 발 더 나가주는 게 보통 이제 은진수 구속됐어요. 부산 저축은행 때문에. 네. 은진수도 수석이었죠. 네. 감사원 감사했었죠. 감사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BBK의 총기획단장이었었죠. 네. BBK 디펜스. 법률단. 김두 수석이거든요. 네. 현직 홍보수석. 청와대 수석이에요. 홍상표 전 홍보수석. 네. 이 정도 수석들이 이렇게 비리에 연루가 되면요. 올 봄에 한나라당 분위기면 대통령 사과해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청와대 그렇죠. 입장 밝혀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때문에 우리 당은 잘하고 있는데 청와대 때문에 점수 깎이고 있으니 대통령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해라. 이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안 나오잖아요. 지금 가까이에서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그레이트 이어슬 먹게 될 것이다. 왜 네. 권재진과 한상대를 이렇게 밀어붙였는지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저축은행을 통해서 명단 다 확보했죠. 정치인들 명단. 네. 내년 4월 11일까지 총선까지 각하는 공천까지도 쥐고 흔들 수 있고 공천을 친박이나 친이 중에서 저놈 날려야 되겠다 하면은 검찰에서 슬금슬금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곧 소환이 임박했다. 그럼 당에서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 사람은 공천을 안 주거든요. 공천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쥐고 있는 게 저축은행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왜 삼화저축은행을 이렇게 감싸고 네. 이걸 가려주느냐. 삼화저축에 누가 연루되어 있길래. 삼화저축은행은요. 네. 아 이게 너무 이 수준 높은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이 깜짝깜짝 놀랬는데. 근데 오늘은
깔때기가 네. 너무 완만해. 네. 아, 너무 완만해?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쭉 분석을 해놓고 깜짝깜짝 놀래요. 신이시여, 과연 이게 내가 얘기한 거 맞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제 이제 능력을 인정한 것 같아요. 사실 좀 무능하거든요. 제 능력을 인정해주지 말아주세요. 무슨 이런 이상한 깔때가 다 있어. 희한한 종류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른 목골 깔때기가 튀어나왔어. 아니 변종 깔때기를 가지고 이거 이상해. 아니 그래서 사마저축은행은 사마저축은행을 매개로 친이와 친박이 그렇죠. 부패라고 하는 철학을 매개로 한 식구가 된 겁니다. 아 그렇죠. 일단 각각께서 그렇죠. 친이와 친박을 묶어버린 거죠. 사마저축 손발을 다 묶어가지고 다 묶어갖고 한쪽 구석에 같이 몰아놓은 거예요. 왜? 우리 각하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그렇죠. 예. 아무도 안 믿고 무조건 털어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앞으로 자신의 그림을 예. 그리려고 막 하겠죠. 사마저축은행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나무 이코티 시모텍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거긴 누가 연루가 돼 있다고 얘기했냐면 거기에서 천억이 날아가고 2만 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그럼 네. 그거 조사해야 되거든요. 네. 검찰에서 지금 조사 안 합니다. 거기에 누가 연루가 되었었냐면 다스 회장 네. 이상은의 아들 전종화가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형 사위 네. 형의 사위가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마저축은행은 또 누가 연루가 되어 있냐면 신삼길 명예회장 구속됐어요. 네. 그 신삼길 명예회장이 박지만하고 아주 절친 관계입니다. 거기서 또 박근혜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박근혜 쪽으로 연결이 되고 네. 이 사마저축은행의 자문 변호사가 서향희. 박지만의 와이프. 박지만의 네. 와이프. 그러니까 사마저축은행과 박지만 일가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어느 정도 밀접한지는 우리 자세히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있을 때 2년 동안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여기서 홍준표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 네. 다른. 이 박지만과 늘 우리가 이제 자원외교 때 문제 삼았던 KMDC 회장 네. 이영수. 이영수. 이분과 박지만이 연계가 됩니다. 네. 박지만의 비서실장이 이영수가 하는 격투기 단체의 이사로 들어가요. 네. 정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걸 매개로 박지만과 이영수가 연결이 되고 이영수는 또 홍준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영수하고 홍준표하고 올 5월에 미얀마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얀마 가갖고 작년 12월 우리가 다 그 얘기했던 거죠. 박영준이 작년 12월에 미얀마 산자부 장관 만나갖고 KMDC에다가 이거 그 천연 자원 천연께서 줘라. 이영수는 태권도 선수 출신이에요. 이영수는 네.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었고 네네. 그리고 홍준표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입니다. 그렇죠. 현재 스코어. 그래서 박지만과 이영수를 매개로 해서 이영수가 중간에 딱 있으면서 박지만, 홍준표 또 이영수 뒤에는 박영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준은 이상득의 보좌관 출신. 여기서 박지만 측과 대통령 형의 측이 또 한 축이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가 여기서 예 제가 너무 복잡해요? 아니요. 아, 심플하잖아 이 정도면. 아, 네, 이 어려운 네. 얘기를 그냥 제가 BBK 때 그 어려운 걸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이 어려운 친분각과 친이 말도 멋있잖아요. 부패라고 하는 철학의 고리. 아 멋있어.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좀, 네. 준비하시면 안 돼. 아니 준비한 게 아니라 기본 상식이에요. 네, 중요한 거는 사마저축은행은 친박과 친이가 사마저축은행을 매개로서 한 식구가 돼서 친박과 친이는 서로 싸울 것이다 라고 보는 정치적 관점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나 각하는 이들로부터도 빠져나서 홀로 독고다이. 오직 그 각하 말을 듣는 완장찬 검탱이들이 사마저축은행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네. 금조부에서 이철수라는 그 주요 그렇죠. 피의자가 잡으면 되거든요. 튀었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축은행 건도 한 건 한 건이 부산저축은행도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과의 관계를 파헤치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축은행도 계속 터지고 있는데 저축은행의 그 돈을 그 맡기는 사람들이 시장 할머니들 아니면 중소상인들 그 이자를 1% 0.5%씩 더 줍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총액이 1년에 몇십만 원입니다. 몇십만 원 더 받으려고 걸어서
거기 저축은행에 넣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축은행이라는 데는 아예 그 사람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 있고요. 아니면 그 서민층이 많이 밀집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저축은행에서 돈을 빼주고 빼먹고 그걸 일을 막기 위해서 로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고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뛰어들지 않습니까? 검찰이 뛰어들기 전에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금감원 국세청이 다 지금 자료를 훑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훑었죠. 네, 앉아서 정리하고 일해야지요. 검사들이 자꾸 자기네들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재민 돈 받은 건 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양반 머리 목 뻣뻣하지 않습니까? 저는 치질인 줄 알았는데 디스크더라고요. 디스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그 받은 돈 엊그제도 청담동에 있는 1인당 3, 40만 원은 일식집에 기사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먹고 있던데. 아니, 저는 앞에서 봤어요. 저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차 남바만 적어놓고 말았는데. 근데 이분. 아니, 근데 이분이 무슨 자격으로 또 무슨 법무법인에. 태평양에 있죠. 태평양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들어갔대요. 아니, 돈 슈킹하는 능력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10년, 기사 하나 탁 써주고 3천만 원 받고 예, 그 다음에 월급 받을 때마다 500만 원, 1천만 원 그리고 기사 써주고 몇천만 원씩 슈킹하는 이런 능력 각하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삼성이 백혈병 환자들만 꼭 골라서 쓰는 거랑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네. 그런데 저는 우리 그 꼼수 청취자들이 삼화저축은행을 정말 신경 써서 좀 봐줘야 되는데 삼화저축은행은 두 개의 축이에요. 신상길이 지금 구속됐거든요. 네. 구속되면 입을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명예회장. 네. 그렇죠. 명예회장. 그 사람 네. 다 움직인 거죠. 그분도 소망교회입니다. 네. 사랑 많고 소망 많은 분들 참 좋은 일 많이 그리고 하셨네요. 이철수가 핵심 로비스트인데 지금 안 잡아요. 치명 수배됐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을 잠정 중단한다 그래요. 2001년도에요. 김경준 미국으로 튀고 나니까 금감원과 검찰이 잠정 종결을 내려요. BBK 사건을. 네. 그때도 그 BBK 사건에 그때도 이미 카카께서 연루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사건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두 명이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삼화저축은행 이거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돼요. 그럼 여기 삼화만 집어내면 친박 친이의 부정의 고리, 그다음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그다음 부산 저축은행까지 연루가 되잖아요. 이게 샅샅이 다 나와요. 아니 내가 떨어진 낙선 의원으로서 내가 이런 걸 조사하고 이렇게 목청 높이 외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암만 내가 위대한 정치인이라도. 아니 지금 국감 시즌이고. 국감 시즌이고 아무리 선거철인데 예. 민주당 의원들 하는 거 없거든요. 서울시장을 위해서 뛰는 몇 분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왜 안 해요? 아 정말 답답하게 제가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지난번에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90명보다 내 역할이 더 크다고.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로 생각을 해 그거를. 오늘 왜 이렇게 비장하게 그렇게 말해요? 누가요? 의원님. 표정이 너무 비장하잖아. 아, 나 오늘 왜 이래? 곧 당대표 선거가 있어갖고. 자 지금까지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기 위한 우리 깔때기 정봉주의 미리 말을 해야지. 아 이제가 이해가네. 아 아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장은 포기하고 당대표로 간 거예요? 아니 이제 내 원래 지역구가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이었잖아요. 헌법 그 3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지역구로 한다. 오늘 바로 아유 저축은행 거는 저희가 쭉 진행돼가면서 지상중계 계속 해갈 텐데 지상중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 각하께서 퇴임하시잖아. 퇴임. 그렇죠. 우리 각하는 퇴임하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퇴임을 위한 울트라 그레이트 픽 보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퇴임을 하시는데 우리 각하가 아무도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노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그레이트 작전들을 펼치실 텐데 근데 각하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보수의 편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편도 아니고 자기 편이에요. 오로지 각하 편이다. 오로지 자기 편. 각하는 오로지 각하 편이고 그 과정에서 각하와
박근혜 전 대표, 한나라당, 물고 물리는 그레이트, 그레이트, 울트라 그레이트 여시 막 네. 펼쳐질 것이다. 근데 오늘 저축은행을 둘러싼 이 그 정치적 역학관계, 이건 무척 수준 높은 거기 때문에 오늘 청취자들은 유난히 또 저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참. 이분은 프로그램의 평가를 자기가 말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따지는 아니,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늘 방송이 끝나면 기분이 우울해요. 말을 많이 못해서 나오고 나서 그 우울하다면서. 아니 그 우울해. 근데 집에 와서 다시 들어보면 내가 왜 저렇게 말을 많이 했지. 그래서 다시 듣게 하면 조금 행복해져요. 저희 생선구이집에서 항상 기획회의는 못하고 생선을 먹고 헤어지는데 항상 방송이 이번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조금 우울해지는 날이 정봉주 의원님 말을 많이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조금 안 된 그 집중이 안 된 날입니다. 근데 네. 정봉주 의원이 한마디로 정리하죠. 괜찮아. 난 말 많이 했어. 됐어. 자, 저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각하께서 워낙 폭탄을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상쇄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지러운데요. 저기 KBS 민경국 앵커는 참 MB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MB 주변에 각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보도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 외면하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사례면요 거의 석고대죄할 만한 그렇죠. 수준입니다. 홍보수석으로 전임 현재 그리고 조선의 신재민 중앙의 김두 떨고 있나 이동관 주변 사람들 비리에 연루돼 있고요. 이 사람들은 현직에 있거나 그만두거나 다 큰 차에 비서를 데리고 다니고 기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거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 어디에서 돈 빈번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 자기 주변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고 자기 주변에 비리와 관련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너무 많아서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각하가 레임덕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자기는 인정을 안 하거든. 레임덕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바로. 자기는 그렇죠. 센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각하 지금 BBK 쭉 얘기했지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이것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레이트 여시, 그레이트 쇼가 앞으로 네. 펼쳐집니다. 저는 이제 BBK 관련해서 그 이자를 과연 받아낼까. 아 요즘 그게 계속 관심이에요. 그 280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아직 스위스은행에. 아직 국민이 네. 종교를 걱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국민들이 이렇게 국가를 걱정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국가 인권위에 인권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나라에서 국가 우리가 인권위에 인권을 걱정해야 되는 네. 아니 국가 인권에 갔더니 가장 정직한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육성철 그 직원은 정직당했더라고. 뭐 이게 나라가 두지도 유모야. 아 이게 개판이에요. 이 각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는 이제 각하에 대해서 안 쓰잖아요. 언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못 쓰는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또 나왔다. 아 정치권에서.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얘기할 필요가 없어. 꼼수에서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좋게. 뭘 좋게 해요? 당신은 국정감사 열심히 해. 부족해. 당내 개파 싸움 열심히 해. 내가 여기서 다 할 테니까. 부족해. 그리고 상대표 나가려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우리가 밀어줄게. 그리고 웃자고 얘기하는 거. 안 떨어지셔서 막 밀을게요. 우리가.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진심이죠. 아, 그리고. 요즘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쭉쭉 얘기했던 거 예. 계속 나와요? 뉴스에? 아, 그러니까 박용준 그 얘기 해줘. 자원외교. 예. 자원외교 나온 기사 중에 제일 웃긴 건 그거였어. 조선일보 기사였는데 뭐냐면 날아간 원유 19억 배럴의 꿈. 네. 조선일보 쓴 기사입니다. 잠시만. 예.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최규선 씨. 가로 열고 DJ 정권 노비스트 가로 닫고 더 관여. 저는 이 기사 제목 보고 조선일보 저 인정합니다. 어떤 점에서 인정하냐면 최규선 씨 예. 요것도 잘 넣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가로치고 제목에 가로치고 DJ 정권 로비스트. 아 우리 한 얘기죠. 아 요거 집어넣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어떻게든 김대중과 연결해요. 그렇죠. 어떻게든 야당과 연결시켜. 안 좋은 거는 무조건 연결하려고. 이 씨발 DJ 정권 몇 년 전인데 지금. 그리고 깜짝이야. 다른 매체에서 다른 매체에서는 4억 불 얘기하는데 네.
4,400억이라고 커버합니다. 이 바겐세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바로 이 조선일보 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깔 때도 상대방을 같이 걸고 자빠집니다. 예. 아, 이거. 그러고 어떻게든 충격을 축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은 강화시키고. 그래서 액수를 조정합니다. 예. 그리고 왜냐면은 상대방을 같이, 예를 들어서 DJ 정권 로비스트. 예. 같이 걸고 넘어져야지. 그래야지, 아, 우리 편들한테 스스로 변명할 거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읽다가, 아, 그렇지. DJ 꼬붕한테 당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편을 완전히 봐주진 또 않아요. 이 기사를 쓰긴 써요, 크게. 그러므로 해서 자기 편들도 자기를 무시하지는 못하게 만드는. 아, 이거 굉장히 양동작전인데, 조선일보 문학집단, 제가 인정합니다. 아예 눈치 안 보고, 까지도 못하는 동아일보하고는 머리 회전 속도가 좀 달라요. 요, 조선일보가 항상 하는 행태가 이런 방식이죠. 저는 한명숙 때 네. 놀란 게요. 네. 5만 달러 수수했잖아요. 계속 네. 그렇게 보도를 해요. 네. 제가 그 발로 뛰는, 그렇게 발로 뛰는 정치인 아니에요. 그 5만 달러면요. 한 6천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 이해하기 쉽게 6천만 원이라 얘기하면 되는데 네. 발로 뛰는 정치인이 지역의 교육을 가보면 5만 달러를 다 5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5만 달러를 5억보다 더 큰 느낌을 받아. 달러. 만 5만 달러. 5자를 기억을 해. 5자만. 그 언제 네. 그리고 이게 억줌으로 기억을 해.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는 달러를 쓰고 어디에서는 원을 씁니다. 그렇죠. 줄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사주들은 사랑이 너무 깊어 가지고요. 누나들이 너무 많아. 이 누나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이 얘기는 할 수도 없이 너무 많아. 다 됐네. 나 얼른 가야 되는데. 오늘 가야는 또 씨발. 왜? 시간 좀 남았어요. 아, 늦게 왔어요. 마지막 깔때기 하나 남은 거. 깔때기 뭐,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아니, 하고. 없어요, 어? 빨리. 깔때기 다. 아, 그리고 우리 네. 그 대구 부산 대구 부산 광주에서 콘서트 해달라고 요청 들어왔잖아요. 그거 한다고 얘기. 서울에서 콘서트는 합니까? 아, 서울에서 말이죠. 저희가 네. 29일, 네. 30일 네. 드디어 예. 10월. 10월입니다. 네.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오픈하는 공연장에 저희가 첫 공연을 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야. 공사 중인데 개관 공연이 아니라 개관 직전 공연이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개관 직전 공연이에요. 우리가 오프닝 전에 네 첫 공연. 네. 그런데 저희가 장소를 이때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확정됐어요. 아, 계약했어요? 계약을 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아 도장을 찍어가지고 발표하세요, 이제. 이태원에 있는 블루스퀘어. 저기 한남대교를 타고 넘어오다 보면 1호 터널 가기 전에 왼쪽에 이태원으로 끼고 돌기 전에 있는데 예, 큰 길가입니다. 대단히 크고요. 되게 네.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아주 좋은 건물이고요. 시설 네. 좋습니다. 개관 직전 공연이 개관 하는 직전 공연 몇 시에요? 개관과 함께 폐관 될지 몰라. 29일 날은 몇 시에요? 둘 다 7시. 7시입니다. 아, 7시. 그리고 한 9시쯤 끝나나요? 그렇겠죠. 그럼 우리 미건스 회원들은 9시에 뒤풀이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게시판에다가 공지를 올리시고 카페에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대강 확정됐고요. 몇 석이에요? 지금 한 천 몇백석인데 아직 표를 팔지 않았어요. 뭐 표가 팔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 루머고요. 루머고. 전혀. 아니 우리 당직자들이 막 전화 와요. 표 좀 구해달라고. 못 저희가 간다고. 저희가 머지않아 아마 네. 다음 주쯤에 어디서 그 표를 판매할 건지 정해가지고 고지를 할 겁니다. 고지를 할 것이고 그러면 표를 마구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빅 가수들도 몇 명 부산. 가수. 자, 저희가 시간 다르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네. 저희가 박원순 변호사 섭외 끝났어요? 박원순 변호사가 나오시긴 나오실 텐데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전에 저희가 청문회 한번 해야죠 우리끼리. 청문회. 네, 청문회 한번 하고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 제가 직접 섭외 들어갔습니다. 야, 바로 모시고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 또 정해지면 한번 모셔보죠 뭐. 네네. 그리고 한나라당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부릅니다 여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는 부릅니다. 저는 네. 직접 연락해서 왜냐하면은 나온다 만다 하는 사람들 다 알거든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참 예약 판매. 예. 책. 닥치고 정치. 닥치고 정치. 요거 읽으셔야 돼요. 요거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죠. 아, 닥치고 정치 읽고 그 뒤에 제가 이제 11월 10일 날 나오면 제 책이 이제 본문이 꼭 묻어가려고.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묻어가. 좀 조용하다 했어. 예약 판매. 예약 판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다르네. 자, 최종 왕재산 이거 재미없다 끝났다. 재미없다. 아, 소설은 우리가 전문이다. 네. 앞으로 우리한테 하청 줘라 이런 거는. 그리고 말 좀 되는 걸로 싸우자. 끝. I'm the upright. So far.